안녕하세요. 설레는 서울대 이야기 설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악과 피아노 전공 17학번 김서정입니다. 네, 저는 영어 영문학과 17학번 김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 네. 아니에요. 이것보단 친해요. 아무튼 네. 네, 저는 수습 국원이 끝나고 SUB에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전국원이 됐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보이는 라디오라니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코너가 뭘 하는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네. 아, 저희 코너는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울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코너예요. 그렇군요. 네. 맞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코너예요. 그래서 아, 각 주마다 저희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나 뭐 상황 같은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썰을 저희 두 명의 아나운서가 열심히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서영 씨, 이번 주에 저희 주제는 뭔가요? 네, 바로 서울대의 가장 큰 꽃 선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교통입니다. 아, 네, 교통 정말 서울대는 거지 같죠. 네, 이거 삐. 우리는 고운 말 발음을 사용합니다. 네, 영원 씨 오늘 학교 오는데 몇 분 걸리셨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아, 저희 학교는요, 10분, 10몇 분 안에 도착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학교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면 학교 주변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참으로 이상하죠? 학교 주변에 사는데도 통학 시간이 30분이나 걸린다니. 이거는 약간 이 학교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서울대 3대 바보가 있죠.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먼저 첫 번째는 네. 서울대 축제 가는 사람. 근데 저는 축제가 괜찮아서 괜찮은데 축제 얘기는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전교 1등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교 1등?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딱히, 안 해봤어요. 딱히 바보 같지 않은데. 맞아, 전교 1등이면 자랑인 거 아니에요? 바보. 전교 네. 1등은 되게 자랑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보가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서 서울대까지 걸어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네. 볼 수 있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은 있는데 그냥 어느 스산한 새내기 시절 어떤 스산한 봄 밤에 한번 걸어봤지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할 짓이 못돼요.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 서울대 여기 따로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심지어 서울대 안에는 그 학식 그 식당 중에 서울대 입구역 9번 출구라는 아, 맞아요. 학식도 학식 식당? 식당도 있을 정도로 네, 학생들은 서울대 역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주변에 되게 역이 많은데 서울대 입구역, 신림역, 낙성대역 다 가까운 편인데 정작 서울대와 가까운 역은 없다는 점. 가까운 편?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셔도 한 30분 정도 버스를 더 타야지 학교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학교는 얼마나 큰지 버스도 잘 골라서 타야 합니다. 맞아요. 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서울대 입구역 버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511, 하나는 5513, 하나는 교내 셔틀. 아, 교내 네. 셔틀? 교외 셔틀입니다. 아, 교외 셔틀.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통해서 여기서 올 수 있는데 셔틀은 공짜예요. 보통 무슨 버스를 타시나요? 아, 저는 지금 낙성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낙성대에서 자취를 하는 이유는 네, 이것도 학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낙성대에서 자취를 하는 거고요. 낙성대는 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인문대학은 후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관악공이라는 버스를 타고 후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장 가까워서 관악사 삼거리에 내리세요?
아니요, 전 노천강당이요. 아, 노천강당. 노천강당이면 네. 가깝죠. 두산 인문관까지 쭉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서울대 입구에서 자취를 한다면 아마 학생회관이나 정문 쪽에서 내리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인문대학까지 걸어오는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자취방을 고르실 때도 자기 단과대학이 어디 학교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취방 장소가 엄청 달라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음대 위치 아세요? 네, 아주 어중간한 곳에 있죠. 네, 음대 위치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인문대가 여기 있으면 몰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여기? 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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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음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내려도 애매합니다. 음대를 가려면 그쵸, 그쵸. 저는 보통은 511이 그 경영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12를 타고 국제대학원이나 수의대대학원? 수의학대학원? 아, 그런 데도 있나 봐요. 네, 거기에 내려서 신기하네요. 어떻게 220동을 통해서 어떻게 가든지 뭐 어떻게 산을 타고 내려가서 가든지 해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교통, 그러니까 이런 주요 교통시설에서 엄청 멀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도 도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맞아. 택시를 아무리 제가 수업을 지각을 해서 택시를 타고 학교 안에 들어와도 택시에서 내리는 그 도로변이랑 교실이랑 엄청나게 멀어요. 맞아요. 막 제가 43-1동을 네. 택시 타고 가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43-1동이라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답 없는 위치에 그게 있는 어딨나요? 공대에 있는 그 공대 쪽에 여기가 관정이랑 중앙도서관이면은 네. 여기가 43-1동이에요. 네, 저희 학교가 너무 크고 이상한 나머지 저희도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거야. 그래서 택시비가 서립에서 오는데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나왔어요. 서립은 서울대 입구역의 줄임말입니다. 짜잔! 짜잔! 오늘의 단어. 그래서 정말 택시를 타고 싶어도 시간도 감당이 안 되고 돈도 감당이 안 되고 이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될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저희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래도 다리는 아주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것도 페북에서 본 건데 그 뭐지? 고등학생들은 우리 학교 평지다? 하면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는데 대학생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흔히 그 경사인 학교들의 서울대가 안 들어가서 난 너무 슬퍼. 서울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다른 산인데 산? 다른 학교들을 보면 또 안 들어갈만 또 한 것 같긴 해.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학교는 솔직히 학교 전체랑 서울대 입구역에 무빙워크 정도는 깔아줘야 된다. 너무 네. 괜찮은 제안.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청원을 한번 넣어봅시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대 입구랑 낙성대에서 오는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녹두에서 오는 사람도 있죠. 녹두거리는 신림과 학교 중간 어딘가에 있는 우리 계속 너무 이게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 다 모든 건 다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애매모호한 네, 그냥 관악구 어딘가 네, 관악구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잘 몰라서 제가 편집할 때 지도를 한번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능력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지도는 여기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녹두에서 오려면은 뭘 탑니까? 셔틀을 타는 것 같아요. 셔틀 교내로 이어지는 셔틀도 있고 5516 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5516도 어려운 게 기숙사 삼거리에서 5516을 타면은 정부 조금 더 가서 내리라고 해요. 거기가 차고지라고. 그래서 5516을 타고 나가려면 저쪽에서 타야 돼. 여기 말고 저쪽. 저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생겼어요. 네, 뭐예요? 저희 학교 안에 그거 아셨어요? 주유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안에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엄청 많은 버스들을 얘기했잖아요. 주유소가 있다고? 신기하지? 어디? 네. 저희 학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버스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버스들도 기름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들 먹고 살아야지. 다 먹고 살아야죠. 그럼 어디선가는 기름을 먹는다는 뜻이야. 그게 어디냐면
저희 학교 위공대를 올라가는 길에 그 뭐 자동차 정비소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도 먹고 정비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씩 이제 기사 아저씨 분들도 내리셔서 뭐 각종 할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공대 가는 길에 쭉 버스들 서 있는 건 본 적 있어요. 네, 그것이 어디인가구나. 네, 거기서 버스들이 기름을 먹습니다. 와, 처음 알았어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렇게 그냥 버스가 많이 엄청나게 많이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학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숙사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서정 씨 기숙사 사셔본 적 있나요? 네, 저는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네. 2학년 때 광탈했습니다. 아. 그리고 2학기 때 또 대기 번호가 왔는데 제 발 사이즈보다 크게 나왔어요. 저도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쓸쓸히 통학을 하고 있어요. 아, 통학 시간이 한 왕복분이라뇨. 왕복분으로 따지면 한 240분 되겠네요. 네? 에? 240? 저는 제가 그 고양시 일산을 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와.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버스 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게 싫어서 지하철을 타려면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왕복 4시간 통학하는 사람들한테 왕복 4시간 정도는 진짜 많아요, 우리 학교에. 아, 그런가요? 네, 존경을 표합니다. 아, 지금 자취 기만하시는. 아, 근데 기숙사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솔직히 기숙사에서도 버스를 타야 해요. 기숙사에서 특히 위공대나 맞아. 정문 쪽에 사시는 그러니까 정문 쪽에 있는 교실에 가셔야 하는 분들은 교내 순환 셔틀을 또 타셔야 하고요. 맞아요. 또 인문대가 인문대학이 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10분은 걸어야 하지 않나. 맞아요. 등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맞아요, 내려갔다. 맞아요. 그래서 사범대밖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범대는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범대는 기숙사에게만 좋다는 것. 아, 그렇습니다. 음대 네. 기숙사에서 음대를 가려면 정말로 산을 내려가야 돼요. 그 숲길을 밟고 내려가야 돼요. 아, 저희 너무 학교 디스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 아 대신 산인 만큼 공기가 맑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 학교가 하도 산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위공대예요. 아, 맞아요. 첫 번째가 남산타워고 두 번째가 저희 학교 위공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꽃놀이를 위공대에서 보면 아주 로얄석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고 위공대 옥상에서 이렇게 딱 서울 이렇게 전경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뿌염은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다. 뿌옇지 않다? 미세먼지가 좋다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작 저는 위공대 너무 멀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다음번에 갔다 온 다음에 네,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10분은 가야 할 거예요. 네, 머나먼 여정.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놀고 떠들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정작 다 희미하게 말씀드리고 알려드린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의 고충만을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맑다는 점 가끔 별도 잘 보인다는 점 하고 여름에 밑에 비해서 조금 더 시원하다는 점 네,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아,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체력 튼튼. 튼튼. 네, 그러면 설설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또 새롭고 재미있는 서울대 관련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모두 네. 안녕! 안녕!